박혜진 씨께서 이번 신곡 원더우먼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하셨는데요. 사실 저희가 이미 뭐 많은 인터뷰와 방송에서 앨범 얘기를 솔직히 많이 하긴 했어요. 근데 좀 그 이외의 것들을 저희가 한번 뭐 생각이 나면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. 딱히 대답이 생각이 안 나죠? 그러니까 일단 말하지 않겠다. 이미 방송에서 많이 했으니까 찾아보시라. 걸렸네. 일단은 아유.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이번 앨범 저희가 이제 10곡의 리메이크 네. 앨범인 거. 자, 그리고 나온다. 말 돌리시는 원더. 거고요. 자, 외운 대로 해보겠습니다. 네. 6곡의 팀곡 그리고 4곡의 솔로곡이 있고요. 예, 일단 8289님은 왜 이번 뮤비에서는 미련이가 잭이에요? 아 진짜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네.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? 없어요. 이번이 처음이에요. 그 황수아 감독님이 이제 네. 뮤직비디오 미팅을 하기 전에 멤버들보다 저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네. 따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. 이런 스토리의 뮤직비디오를 찍을까 하는데 잭 역할을 우리는 미료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. 괜찮냐고 네. 먼저 제 의사를 여쭤봐 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도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입고 싶어서 말도 안 돼. 나도 웨딩드레스 입고 싶었는데 네. 누가 잭을 해요 우리 팀에서. 근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의사를 물어봤으면 저는 잭 하고 싶어요 나도 했을 것 같아요. 나도 오버 컬러스. 근데 나는 그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네. 목이 잘린다는 것 때문에 아, 그 내가 잘리진 않지만 뭔가 그렇잖아. 스토리상 거지. 느낌이 그래서 참 특이해요. 아, 근데 어쨌든 왜 제가 하게 됐냐는 거는 그냥 보세요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. 아. 아니 근데 되게 맞아요. 그 이 비주얼의 느낌이 네. 너무 잘 어울려. 막상 그 결과가 나오나니까 아 그래 이거는 진짜 미료가 딱이었다 이 생각. 미료가 들었어요. 이름도 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. 미료 AKA 잭 어때? 조한이 말고 미료 그건 좀 괜찮다. AKA 좋은데? 잭. 좋은데요? 좀 좋은데요? 네. 네. 뭔가 다크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.